타이틀의 기한이야. 움직여집니까? 움직여집. 아, 가도버 같은 연출하고 있어, 이거. 앞으로 가면 천천히 걷네요. 가도버에서 보던 연출인데? 부모를, 동료를 뺏긴 복수를 해냈구나. 재앙의 시대는 끝나지 않아. 진짜 가도버인데? 천천히 걷는 거? 뭐라도 말좀 해봐. 말할 거리도 없니? 말할 거리가 그게 다야? 말을 안 하네? 좀더할 말이 많지 않아? 그 검으로 나를 찔렀을 때 새로운 재앙의 현주가 태어나는 것이야. 해라. 그때 너는 이해하게 될 것이야. 어? 진짜 해야 돼? 동그라미 눌러야 돼? 슬레이 하는 거야? 슬레이, 잠깐, 이건 아닌 것 같아, 슬레이. 뒤로 뺄 방법 없니? 슬레이, 슬레이! 진짜 찔렀네. 이런 방법으로 어깨 구할 수 없다니. 잘자, 헬다르프. 당신의 고독은 지금 끝났다. 마음에 안 드는군. 마지막까지 저항한다는 거냐. 뜬금없이 머리에서 피가 난. 난 분명 가슴에 찔렀는데. 아니, 네 가지 색깔은 마이크로소프트. 테라스는 결국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타이틀에 뒷배경만 딱 잡고 있는 그런 거였어? 아리가또 하면 뭐가 아리가또야?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쟤는. 평화로워졌다. 와, 와, 뭐냐 이건? 아, 할아버지? 와, 마린드, 등등등, 토지신들, 개,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토지신 진짜. 평화조야. 여전히 싸우는 거고. 보이스 없음. 어. 뭐지? 향기로운 점심 시간이구나.
조가 결심했어. 울자르간 카레로 합시다. 와. 로제는 혼자 가나요? 야, 이렇게 끝이네. 예, 끝났어요. 결국 로제 혼자 살아서 행복해졌다 끝? 자, 여기까지가 테일즈 오브 제스테리아였습니다. 뭐 나름 3부 같은 느낌, 3부로 나뉘어서 스토리가 갈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 3부라고 말하기는 뭐한 게, 옛날에 테일즈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런 옛날 시리즈 테일즈 그 전개를 좋아하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이제는 스토리 하나 끝나면 끝나는 걸로 보게 되더라고요. 뭐 여튼 이것도 이거대로 뭐 나쁘진 않나. 멀티 엔딩이 있었으면 좋겠네. 이 멀티 엔딩이 될런지 안 될런지 확실하진 않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소재 이 스토리 전개상 대봤자 약간 배드 엔딩 정도만 있고 딱히 없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아무튼 멀티 엔딩이 있다면 좋겠으나 지금 아마 알아보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선택지가 그리 많진 않았어요. 뭐 여튼 오랜만에 테일즈를 해봤어요. 이거 끝나면은 어비스 남은 것도 하고 싶어지네. 오랜만에 이런 액션스러운 RPG 게임. 테일즈는 그거 하나가 정말 큰 장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그런 거 즐겨서 뭐 재밌었고, 스토리는, 이번 스토리는 썩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깠던 게 뭐가 뭐였을진 대강 짐작은 가는데, 그거는 나는 뭐 애당초 등장인물 소개를 잘 안 봤으니까, 그걸 처음부터 보고 기대하던 사람들이야 뭐 기대에 반해가지고 뭔가 실망 많이 했겠지만, 나는 그 정도까지 아니었고, 뭐 불쌍한, 그냥 불쌍한 공주가 하나 있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긴 한데, 그것보다는 좀 스토리가, 세계가 너무 우울하고, 우울한 걸 어떻게 좋게 극복해나가는 서브이벤트가 있긴 있었지만, 좀 더 밝은 그런, 움직인다? 그런 걸 좀 더 봤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싸움도 많고, 찝찝한 것도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워. 대사가 어려워. 대사가 어려운데다가, 막 고고학적인, 엄청 움직인다.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번역이 어려운데다가, 그 이번에는 대사를 내가 동그라미 눌러가지고 하나하나 천천히 읽을 수 있는 그것도 없기 때문에 더 제대로 전달을 못한 것 같아요. 스토리가 아주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전달을 못한 게 많이 아쉬워. 스토리 나쁘다는 것보다는 좀 더 재밌는 부분은 좀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개그스러운 거가 괜찮은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애들 서로 말하는 거 아기자기하게 재밌고, 특히 저 에드나가, 에드나랑 자비다가 아주 파티를 재밌게 이끌어줬었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아는 성우 많이 나와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 뭔가 익숙한 목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번에, 그런 점에서 나한테는 이득이에요. 전투는 이번에는 막 되게 맵도 넓고 전투도 좀 특이한 방식이었는데, 글쎄요, 1인칭 비슷하게 이렇게 뒤에서 보는 전투 형식을 이번에 삼아가지고 카메라 양반이 고생 참 많이 했었는데, 뭐 이것도 이거대로 많이 하니까 적응은 되긴 하는데, 나는 그냥 넓게 보는 그런 전투 스타일이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설정 가능할라나 이거는. 근데 그거 하나 까여야 돼. 이번 전투는 CC가 안 보여가지고 내가 몇 콤보까지 하고 있는지가 항상 헷갈려가지고 콤보를 잘 못 넣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계열의 게임이었으면은 계속 콤보 잘 이어서 막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도 막 안 이어지기도 하고, 그런
그런 거 좀 전투는 CC만 좀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게이지를 막 이렇게 뭐더라? 이번에 SC였나? SC 개념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오른쪽 위에 떴다고요? 아니 히트수 말고 내 콤보. 하여튼 말하던 도중에 스탬롤이 끝났네. 뭐야? 언제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묘야? 오! 오! 잠깐 성장했었어 아까. 아닌가? 아니구나. 옆에 나 옆에 파란 머리가 미끄러운 줄 알았더니 뒤에 있네. 뭐야? 마지막 의미가 뭐야? 뭐야? 아니 네? 아니 스탠롤이 끝났나 했더니 정체를 모르게 나오더니 또 스탠롤이 시작해. 스탠롤이 2부 구성이야 무슨. 게임을 2부 구성을 하란 말이야. 스탠롤을 2부 구성하고 있어. 여튼 내가 좋아했던 게임 2부 구성은 데스티니나 옛날 시리즈는 꼭 뭔가 처음에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딱 완수하고 한번 행복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위기가 들이닥치거든요. 그래서 재소집을 한 다음에 막 하는 그런 식의 2부 구성이 난 좋았는데 재소집해서 더 강해져가지고 막 초차원 그런 옛날 테이즈는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오버테크놀로지랑 싸우는 그런 개념도 좀 많이 있었고 그런 게 좋았는데 그레이스까지는 그랬던 것 같은데 엑실리아는 아닌 것 같죠. 엑실리아랑 것들은. 여튼 방금 로제 무덤이라고요? 그런 거야. 여튼 전투는 그랬고 뭐 그래도 테일즈스러운 느낌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좋긴 했고 막 무한 콤보나 시원시원한 콤보가 들어간 건 좀 아닌 것 같긴 했지만 카무이는 뭐 썩 나쁘진 않았어요. 카무이 시스템은 좋았다고 봐요. 근데 이건 움직이는데 조건이 따로 있나? 애니메이션? 카무이화는 나름 신선하고 좋았고 근데 오히려 제약 같은 게 좀 카무이화 하면서 많이 생긴 것 같아서 그건 좀 미묘하기도 하고 카무이화 순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도사의 힘을 도사의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얘네 봐라 귀요미하네. 도사 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전방에 세우는 애도 정할 수 없는 것도 이거 또 애니메이션. 이거 끝나고 또 스탠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지 설마. 이제 2부 가나요? 슬레이 구하러 가는 거? 그럼 대박인데. 그럼 내가 지금까지 비판했던 거 다 칭찬으로 바꿀 수 있어. 이게 2부로 가면은 지금까지가 1부였습니다 하면은 그럴 리가 없잖아. 이건 또 누구세요? 누구세요? 진짜 모르겠는데? 미쿠리오야 이게? 미쿠리오 머리 하얗지 않았잖아. 파랑 아니었어? 하얀이었나? 소리가 왜 이래 그리고 미쿠리온가 보네.
끝? 결국 미쿠리오가 히로인. 아리샤가 세르게이만큼의 존재감으로 세르게이만큼의 존재감을 보여줬어요. 아, 환상의 천향술의 열쇠를 얻었다. 태고의 이동용 천향술을 기동시키는 열쇠. 왜 헬달프가 갖고 있었는지는 수수께끼다. 에, 게임 클리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클리어 데이터의 보존을, 지금부터 클리어 데이터의 보존을 할수 있습니다. 클리어 데이터를 로드함으로써 최종 결전 전으로부터 이어서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이틀 화면에 EX 뉴 게임이 추가되었습니다. EX 뉴 게임을 고르면 클리어 데이터를 이어서 새로운 게임을 스타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테일즈의 전통이죠, 뭐. 어디다 갈까? 여기다 갈까? 여기다 갈까? 금열쇠는 내가 뭐 얻는 데를 잘못 갔나 봐요. 안 갔나 봐요, 얻는 데를. 금열쇠 얻을 만한 데가 어디 있었을까? 드래곤이라도 잡아야 되나? 에드나 오라버니라도 족을 쳐야겠나? 제노블레이드가 다다음 주 얼마 안 남았어요. 다다음 주래, 다다음 달. 다다음 주면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다다음 주에는 그거, 젤다의 전설. 다다음 주랬어, 방금. 얼마나 기대하고 있으면 다다음 주라고, 다다음 달에 나온 거야. 아, 다다음 달 아닌가? 다다다음 달인가? 왜냐면 다다음 달에는 그건데. 슈로랜드? 몰라요. 이따 확인해 볼게요. 아, 내용 안 봤다. 여튼 포인트를 이어받아가지고 요래요래요래요래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이 포인트로 EX를 할수 있는데 라이브러리 있기. 슈로랜드 다음이 제노블레이드예요. 샵레벨 있기. 노르민 있기. 노르민 있기 5포인트밖에 안 한다. 좋다. BOE 있기. 비오 있기도 5포인트. 칭호 있기 100포인트. 아, 칭호 이어야 돼. 서포트 있기. 배틀액트 있기. 포인트가 대체적으로 싼데? 기술 사용할 수 있기. 아이템 소지수 확장 30개로. 비주얼 아이템 있기. 소모 아이템 있기. 약초 성장 있기. 아, 이건 좀 크네. 특수 아이템 있기. 소모 아이템 있기가 약초도 포함되나? 이건 뭐야? 무명 맞나? 무명 장비 있기. 장비 중인 무명에 어쩌고 하는 이름의 장비를 이어서 소재 아이템에 추가시킵니다. 이건 나중에 그거겠지. 그 능력치 없는 아이템 있었거든요? 장비? 그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트레저 내비게이션. 현재 있는 지역의 열지 않은 보물의 개수가 R1을 눌렀을 때 표시되게 됩니다. 쩌는데 이거. X하프. 획득하는 경험치가 절반이 되는 배틀액트를 습득한다. 저레벨 클리어하고 싶을 때 사용. 이거는 뭐야? 은혜의 은혜? 토지신의 은혜를 받기 위한 총 코스트가 플러스 5돼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게 됩니다. X더블. 적격파 시에 획득 경험치 2배가 되는 배틀액트를 습득. X 트리플은 3배, 더블과 같이 세트하면 6배. X 갈드는 획득 경험치에 대응하는 갈드가 획득 가능하지만 레벨업으로 능력이 상승하지 않는 배틀액트를 습득. 갈드 더블, 갈드 획득량이 2배. 술기 습득 배화. 뭐야 이거? 레벨업 시에 술기의 습득 속도가 2배가 되는 배틀액트. 노르민 더블. 노르민 세트 시에 스킬 추가율이 2배로 상승하는 배틀액트. 저 뭐냐, 8000은? 미친 거 아니야? 8000짜리가 앞에 있네. 드롭 더블은 아이템 드랍 확률 2배. 스러트린 적이 장비 중인 아이템을 드랍할 확률이 2배. 익스텐드 스킬. 장비품의 더블 트리플 스킬로 장비품의 더블하고 트리플의 스킬
스킨에서 하나만 있어도 쌤 2 이상이 발동하는 배틀액트래요? 뭔 말이요? 잘 모르겠어. 알았다, 알았다. 나중에 스킬 그 강화를 하면은 스킬 능력치를 두 배로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달렸을 때 그것만으로도 세임 두 배가 발동한다는 것 같은데. 그레이드 더블, 획득 그레이드가 두 배. 어드반스, 내가 이거 안 해가지고 지금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10강 한 다음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말하는 것 같은데. 어드밴스 디바인 카무이시 양자의 스킬 합친 위에 합친 데다가 보너스 스킬이, 아 카무이시 양자의 스킬 합친 다음에 거기에다 보너스 그거 상태에서 보너스 스킬이 발동하는 배틀액트. 원래 양쪽의 스킬을 카무이 때 합치는데 합쳐도 합친 거에 대응하는 뭐 보너스가 붙진 않았거든요. 그럼 붙이게 해준다라는 것 같은데. 확률 효과 2배. 적 아군 전부 스턴이나 상태 이상 부착 확률이 2배. 왜 뭐가 왜 많냐? 아 이게 끝인가 이제? 데미지 2배. 적 아군 전부 다 데미지가 2배. HP 체리치 플러스 100, 플러스 1000을 2번 할 수 있고. 그레이드 엄청 많이 해야 되겠는데? 그레이드 엄청 많이 써야 되는데 이거. 와 제대로 하려면 그레이드 진짜 많이 써야 되는데 이거. 그렇군.